출애굽기 7장에서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기록됐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세고 그 형은 아론은 83세인데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애굽은 강하고 바로는 악하고 모세와 아론은 노인들입니다.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더 상황은 안 좋아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론과 함께 하겠다. 가서 바로 앞에 담대히 선언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을 가지고 또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타난 모세와 아론의 그런 상황하고는 7장에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신앙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가능한 것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신앙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배짱이래요. 배짱.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제가 맞아요. 집사님 그게 맞아요. 그 신앙은 배짱이란 말이죠. 담대하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포하는 자체가 무슨 허울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죠. 이 일은 사람이 하지만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는 말은 하나님같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신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한 이렇게 모세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이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신적인 능력이 주어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면서 그런 믿는 자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듯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우리 손자 재영이 데리고 그 동물원에 갔을 때 필랏 동물원에 갔더니 그 사자하고 호랑이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유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이죠. 물론 유리가 두꺼운 유리니까 그 사자하고 호랑이가 얼마나 큰지 뭐 발도 이만하고 막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동물원에 가서 보니까 멀리서 보는 사자 호랑이하고 감이 틀리잖아요. 재영이가 거기 이렇게 뭐 이제 보면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노래를 하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 사자를 이겼냐? 십자가 군병들 막 이러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뭐 이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무섭지. 자기 몸보다도 더 큰 사자가 옆에 탁 있고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옆에 있고. 그러면서 자기도 십자가 군병들아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 사자를 이겼구나. 다니엘이 사자를 이겼으니까 사자를 이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만큼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이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을 의지하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울 게 없다.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적을 보여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고 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이 마술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그런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이적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적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수단이 될 뿐이지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뱀이 된 지팡이는 애굽에서는 뱀도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오늘날도 꼭 이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내가 그 손,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못박을 피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그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하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도마가 그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너무 놀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대한 것을 보여주실 때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꼭 나는 이걸 보여줘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그 밑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우리 눈으로 다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더 많죠. 우리 인간의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세계가 너무 많은 건데 꼭 봐야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적도 행할 수 있고. 그렇다고 여기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병자들이 고친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은혜를 또 버리고 배은망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고 많은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은 그런 소경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완전히 구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으로 보여준 것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런 기적과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런 것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으로 가라.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 물을 치고 그렇게 되면 피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피로 번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모든 피재앙이 임함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죽고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가 없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나일강 옆에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마실 정도로 그렇게 피재앙이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 나일강도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들은 제사의식을 이 나일강에서 하고 했는데 그 자체가 다 재앙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재앙은 하나님의 회철이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 재앙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누가 그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우리가 세상에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흉악한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믿는 자는 조금도 염려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또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님의 다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다시